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이번 주 시장은 기업 공개 기대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올해 IPO 시장 대여로 꼽히던 기업들이 수요 예측에서 잇따라 흥행을 예고하면서 투자 심리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와 밀리의 서재 등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일반 청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공모주 슈퍼위크라는 이름까지 붙였는데 과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있을지 오늘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 지금 시작합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KR 컨설팅 김대준 대표 그리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가 IPO 슈퍼위크라고 합니다. 그만큼 큰 관심이 쏠린 기업들이 이제 기업 공개에 나섰는데 먼저 주요 일정부터 좀 짚어볼까요, 소장님? 아마 이제 지난달 기업 공개한 기업들은 별로 주목을 못 받았어요. 네. 한 8개 기업이 한 것 같은데 일부는 공모가 이하까지 떨어지니까 이게 사실은 뭐 그동안 뭐 2차전지라든가 초전도체라든가 테마주를 찾아서 굉장히 빠른 핫한 머니들이 지금 빠지고 있어요. 네. 어제도 보니까 개인 예탁금이 거의 3조 원 가까이 빠졌더라고요. 네. 굉장히 이례적으로 개인들이 주식에서 돈을 빼는 양상이거든요. 네. 근데 그 뺀 돈이 다시 이제 공모주로 들어오면 좋은데 지금 이번 주는 그래도 그나마 하반기에 가장 이제 손꼽을 만한 대어들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한 종목이 좀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두산 로보틱스를 뭐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아마 이제 20일부터 20일 사이에 청약이 돼서 아마 10월 5일경에 유가증권 시장이 상당이 되는데 뭐 이미 이제 테마 형성이 되고 있는 로봇 관련 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이번 주만 5개 그리고 이제 다음 주까지 합치게 되면 한 스펙까지 합치면 8개 정도의 IPO가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참 이제 이 구성을 보니까 여러 가지 메뉴는 좀 화려해졌다. 로봇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제 늘 하는 반도체 여기다가 인플루언서를 이제 연결해주는 플랫폼도 들어가 있고요. 네. 또 밀리 서재라는 이제 이 북 관련 업체도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과연 얼마나 이제 관심을 받을 거냐. 미리 이제 기관 예측에서는 뭐 수백 대 이래요. 적어도 뭐 300대 1에서 7, 800대까지 나오는 거 보여서 네. 굉장한 돈이 모일 것으로 보이지만 그 가운데도 관심을 끌고 있는 거는 이제 어제와 오늘 이제 밀리 서재와 이제 반도체 업체인 IMT 그리고 19일과 20일 공모 청약을 받는 게 레비 코퍼레이션이라는 인플루언서 플랫폼 업체와 네. 그리고 한싹이라는 통합이 보안 융합 이 보안 업체와 또 이제 로보틱스가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가장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그럼 두산 로보틱스부터 좀 보죠. 앞서 기관 수요 예측 결과는 어땠습니까, 대표님? 기관 수요 예측 한 300대 1 정도 나왔고요. 네. 예상치보다는 좀 작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이전까지는 허매수, 그러니까 기관 내에서도 매수를 허매수로 넣어서 이제 경쟁률을 좀 높이는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매수에 진입 활용하는 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받다 보니까 네. 이전에 기대했던 500대 1, 600대 1 대비해서 네. 수요 예측 측면에서 경쟁률은 다소 낮아진 상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300대 1이면 그래도 선방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선방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앞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9월에 공모주들이 집중돼 있습니다. 네. 7월에 뭐 8월에 한 10개 내외 기업들이 이제 신규 IPO를 진행했죠. 네. 9월에는 그 이상의 기업들이 이제 신규 IPO를 통해서 상장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이제 굵직굵직한 또 기대가 되는 몇몇의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9월 우리가 모두의 제목으로 타이틀로 말씀하신 것처럼 슈퍼위크가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온 뒤에 네. 사실 공모가가 바로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지금 가격이 될지 상단은 지금 2만 6천 원으로 지금 제시가 됐는데 이 정도의 가격 형성이 되겠죠? 대표님,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공모가 밴드가 이제 적게 2만 1천 원에서 2만 6천 원인데 네. 수요 예측에서 대부분이 이제 상단에 주더라도 물량을 받겠다라는 의사 표시한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면 역산해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다 합치게 되면
300대 1에다가 그리고 공모주 상단 2만 이제 6천을 곱하게 되면 약 4천 한 이제 200억 원 정도일 거거든요. 그러면 한 126조 원 정도 이제 자금이 몰렸다라는 걸 역산해 볼 수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증시 주변 자금으로 분류되고 있는 CMA 자금이 한 70조인 걸 감안하게 되면 한 두 배 정도. 사실 지금 대출 금리가 너무 비싸서 이걸 단기적으로 끌어다가 이렇게 넣을 거냐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서 그런 이제 실제 납입 능력을 고려한 이제 걸 감안하게 되면 300대 1이고 이만한 등치에서는 그나마 좀 선방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이미 상장돼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주가 흐름이 좋거든요. 네. 불과 한 몇 달 사이에 주가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뛰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 삼성전자가 우호 지분을 확보해서 2대 주주가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거기보다도 매출이 한 3배 정도 더 높은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훨씬 더 기관의 경우에는 기대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기관 수요 예측할 때 이 공모가보다 더 높게 써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상단에서 걱정이 되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높게 써냈으면 높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수요 예측을 책정을 하지 않고요. 상단가격과 하단가격을 제외하고 평균가로 이제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밴드 이상의 가격을 써낸 것은 또 네. 제외합니다. 그래서 네. 밴드의 상단을 2만 6천으로 지금 판가를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상장되어진 그 기업 공개된 기업들의 가격을 보면 주로 상단 밴드의 가격으로 다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그 두산 로보티스도 상당 가격 2만 6천 원 가격으로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이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적정 비적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이제 우리가 판단할 때 기업 가치적 측면이 있고요. 네. 또 시장의 분위기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네. 기업 가치적 측면에서 본다라면 과대평가 맞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기업이 생산활동을 영위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적정 주가를 판단했을 때는 이 가치가 나오질 않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지금 퍼가 한 500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업의 주가를 판단할 때 미래의 가치에 대한 현재의 가격이 주가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래의 성장성을 담보로 해서 현재의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와 이 성장성이 그 담보된 기업들의 주가는 네. 가치적 측면으로서의 접근하기보다는 네. 분위기죠. 지금 로봇주들 그리고 이전까지는 2차전지 소재주들이 시장에서 화끈한 종목들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로봇주들이 시세를 선도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밴드 상단 2만 6천 원의 가격은 적정 이하 가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마 그 10월에 상장이 되게 되면 뭐 최근에 이제 따상 얘기도 하고 400% 네. 상승률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판단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주가를 판단하고 최초의 시초가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가격 측정 범위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과연 이 종목이 첫날의 상승으로 상승이 마감이 될지 아니면 연이어서 주가 상승에서의 흐름이 진행이 될지를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통상적으로 주시장에서는 비교 대상 종목을 찾아서 그 종목이 어떻게 주가가 움직였는지를 판단해서 앞으로의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들로의 주가 예상을 하게 됩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뭐 비교 대상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과거에 카카오 게임즈라고 하는 네네. 회사가 이제 증시 IPO를 통해 상장이 됐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공모가가 대략 2만 원 초반이었습니다. 가격도 비싼 수준이죠. 네. 그리고 시총 범위도 비슷한 수준에서의 상황이고요. 기관의 수요 예측이나 기관의 참여도도 비슷했고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 이후의 주가 상황이 어떻게 되었느냐를 우리가 판단을 해보게 되면 첫날은 따상으로 마감했고요. 네. 둘째 날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셋째 날은 장중 10% 상승했다가 쭉 밀렸습니다. 네. 음봉으로 마감했죠. 네, 네.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여전하게 로봇 관련주의 테마 시세가 아직까지는 식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네. 여전하게 시장의 중심에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10월 뭐 초에 상장이 되는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이후의 주가는 앞서 말씀드린 카카오 게임즈와 비슷한 경로로의 주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로만 보면은 공모가가 과대평가됐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은 그 앞서서 이제 이 레인보우
이제 로보틱스에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매출 나온 건 없습니다. 아. 실제적으로는 매출은 있지만 영업은 적자예요. 영업은 손실이기 때문에 아마 퍼하고 500배가 넘는다라는 건 미래 성장성을 이제 주가에 미리 선 반영한다라는 측면이 있고 네. 특히나 여기의 경우에는 지금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지금 7개 증권사가 지금 이 청약을 맡고 있어요. 주관사를 맡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투와 미래에셋 증권이 거의 이제 1620만 주에 거의 한 7, 80%를 가져가요. 그래서 이제 공모가 밴드의 상한이 2만 6천으로 확정되어졌는데 근데 지금 경쟁업체라고 하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주가가 한두 달 전에 8만 원, 9만 원대에서 지금 21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좀 조정을 받아서 17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주당 500원짜리 주식이에요. 한 주당.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높게 평가되어 있는 건 맞지만 네. 테마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2차 전지주도 마찬가지고 초전도체주도 매출 발생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미리 신기술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를 올려놨기 때문에 네. 저도 아마 IP수항의 경우에는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굉장히 단기적으로 등락거릴 가능성은 있지만 이게 한 달 내지 두 달 거품이 빠지고 실질적인 이제 가치를 이제 인정받아가면서 미래 실적이 반영되는 건 몇 달 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뭐 로봇 테마주가 굉장히 지금 광풍이 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단기적으로는 일단 시장의 이제 옥석가리가 좀 진행이 되겠지만 이 시장이 그렇게 녹록한 시장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로봇이라는 게 일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결합돼야 되고 그다음에 초기에 이제 시장 진입한 데 대한 네. 그 진입 굉장히 장벽이 좀 허들이 높기 때문에 네. 세계적인 이제 로봇 시장의 전망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력 상품이 협동 로봇 시장이에요. 일반 산업 로봇은 이제 산업 현장에다가 로봇이 전체를 이제 자동화하면서 물건을 만들어가는 거라면 네. 그건 사람과 로봇이 같이 협업을 하면서 만드는 그 시장을 얘기하는데 이 시장에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1위가 바로 이 두산 로보틱스에다가 전 세계 시장에서도 한 네 손가락 안에 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력 면에서는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2030년까지 연평균 한 3, 40% 이상의 성장성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제품군을 좀 늘리려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내수보다 해외. 해외 수출이 더 많은 매출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현재 한 13개인 이 제품 라인업을 3년 이내 4개 정도 더 확대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 여기서 지금 모은 이제 이 공모자금 아마 상단에서만 이제 사인다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한 1조 6천억 원대는 되니까 네. 이 공모자금을 가지고서 R&D 투자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삼성이 지분 투자했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그리고 이 두산 계열의 두산 로보틱스가 아마 양강 구도를 이루면서 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전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앞서 짚어주신 대로 두산 로보틱스가 다음 달 5일 이제 코스피 시장에 데뷔를 하는데 네? 그럼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공모 청약이나 네. 또 투자 전략 이거 어떻게 짜야 되나요? IPO 시장을 통해서 신규 상장이 되는 종목을 통해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집단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관 아닐까요? 기관이 아니고요.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그 투자 주체는 증권회사이고요. 아. 과거에 이제 크래프톤 상장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수수료를 500억을 받습니다. 그 시총 규모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굉장히 큰 수익이거든요. 수수료료만 그렇게 받는 그렇죠. 겁니까? 상장 주관사 신청하면서 상장 수수료를 받는데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 500억이나 됐고요. 그리고 1조 원 규모가 넘어갈 때는 상당히 많은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네. 증권회사 가장 수익을 많이 보고 있고요. 앞전에 이제 소장님께서 그 CMA 계좌에 대한 성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주식시장에는 고객 예탁금과 CMA 계좌에 통한 수익률을 운영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고객 예탁금은 주식을 사기 위한 대기 자금이죠. 그렇죠. CMA 통장에 있는 자금들은 70조 정도 됩니다. 이 자금들은 대부분 IPO, 그러니까 신규 상장을 위한 자금들입니다. 네. 성격 규정이 전혀 다르고요. CMA 있는 계좌들은 주식을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되고 앞으로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네. 많이 문의 보시는데 고객분들께서 네. 앞서 제가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예시를 들어 설명드렸죠.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 청약을 했을 때 그때 한 줄을 받았습니다. 네. 한 줄을 받았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는 그렇게 높은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없겠고요. 네. 그리고 제가 궁극으로 IPO를 통해서 기업 공개가 많아졌을 때
과거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국내 주식시장에 굉장히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신규 상장이 되어졌거든요. 그때 네. LG에너솔루션, 카카오게임, 카카오페이, 카카오 관련주들이 상장이 됐고요. 크래프톤이 상장됐습니다. 이때 전체 시총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70조 원 규모의 그 상장이 되었었거든요. 네. 그러므로 인해서 2022년도 주식시장에서의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은, 왜냐하면 한쪽으로 돈이 빨려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지금 다행히 최근 1년 동안은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신규 상장 종목은 로보틱스와 또 다른 한 종목, 딱 두 종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전반의 그 자금 운용 상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의 흐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네. 궁극으로 내가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를 청약을 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겠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신다라면 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게임즈가 최초의 상장 이후에 2, 3일간의 주가 상승 이후에 그 이후에 주가 쭉 내리막길을 걸었거든요. 네. 이런 과정을 판단해보게 된다라면 최근까지의 로봇주에 대한 조금 과열된 상황에서 열풍이 불어서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저는 상장 초기 시점을 매도 시점으로 잡고 대응하는 것이 어떠한가, 시장에서 보는 관점에서의 이번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향후 대응에 대해서 판단을 했을 때 시초가 또는 시초가 하루 이틀 전후로 해서 주가 상황을 탄력적으로 판단을 해서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장 당일 매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앞서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시점에서의 지수 분위기가 2020년 9월이었습니다. 2020년 9월이라고 한다면 시장이 저점에 3단계 레벨업 되어져서 등락의 장이었거든요. 네.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지수 상승장은 아니었지만 특히 또 하나 그 신규 상장 종목들이 상장 이후에 주가가 상승 곡선을 연속적으로 그리느냐 아니면 첫날 상승 이후에 주가 빠지느냐는 주식시장의 분위기와 아주 연동되어져서 흐름이 진행이 됩니다. 네. 일례로 201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250개 종목이 상장이 되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특별하게 우리가 상장 이후에 지금까지의 주가가 괄목할 만한 주가 성장을 보였던 기업은 한 3종목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의 종목은 상장 초기에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의 모습들이 진행이 되었거든요. 네. 그러면 다시 최초로 돌아와서 지금의 시장 분위기가 어떠한가를 판단했을 때 우리가 10월 5일까지 시장을 예측해서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네. 현재 최근 시장에서의 분위기를 판단했을 때 그렇게 좋은 현상에서의 시장 분위기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앞서 카카오게임즈가 3일 연속에서 주가 상승을 보였던 과정은 주식시장의 전반에 뒷받침이 되는 시장 분위기에 의해서 상승이 졌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두산 로보틱스는 전체 시장의 테마와 분위기와 어떠한 그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네. 그보다는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의 분위기 때문에 목표 단가를 카카오게임즈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가는 네. 첫날이나 둘째 날 정도의 매도 시점으로 잡아가는 것이 유효하다라는 게 시장에서 보는 관점에서의 전략입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 투자 전략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 굉장히 단타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순간 IPO가 거의 코인처럼, 테마주 열풍처럼 하루에도 상한가 갔다가 다시 20, 30%까지 마이너스 반전될 수 있으니까 네. 투기적 성향이 있는 게 맞고요. 특히나 따따블을 기대한다라고 했는데 유가증권 시장에 대어이면서 초기에 공모자금의 60%에서 많게는 400%까지 뛸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날 뭐 이제 26,000원 공모가에서 4배를 가서 4배까지 먹고 난 다음에 이제 하루 더 가든 이틀 더 가든 그러면 거의 10만 원대가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차액을 이제 취하라는 얘기인데 저는 뭐 그 순간을 누가 알겠습니까? 주가의 고점은. 그렇죠. 당연히 이제 본인이 판단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때 굉장히 이제 초기에는 주가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이제 이걸 한다 그러면 과거처럼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처럼 이렇게 막 한 주 받거나 덜 받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이렇게 뭐 유동성이 많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카카오뱅크나 이런 이제 대중주와는 좀 다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받을 것 같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왜냐하면 비례 방식이 바뀌었잖아요. 균등하게 붙이는 것과 비례 균등 방식으로 해서
청약자수에 비례해서 나눠주고 또 이제 금액에 대비해서 큰 순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오히려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만약 받게 된다면 저는 단타 1위 1비하지 말고 저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라. 왜냐하면 로봇이라는 테마가 AI라는 테마와 겹쳐서 계속해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1위 1비하게 뭐 2, 3일 내로 차익을 실현해서 4배 먹는다, 2배 먹는다 이게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네. 공모주 2, 3주, 4주, 4, 5주 받아서 2배를 먹는다고 한들 제 통장에는 몇십만 원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이번에 나왔던 종목들 가운데 그나마 해외에서도 기술력을 알아주고 성장성이 받침이 되고 올해 그나마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오히려 2, 3일 후에 주가 빠지고 공모가 이하로 내려왔다 그러면 그때는 매수해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두 분의 의견이 완전히 다른데 사실 네. 뭐 매도 타이밍은 신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네. 자, 다음 기업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에 저희가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한 것 같은데요. 밀리의 서재 좀 짚어보죠. 이게 지난번 수요 예측 결과 뒤에는 상장 계획을 철회했잖아요. 이번에 다시 이제 추진을 하는데 뭐 업황이 그동안 좀 바뀐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면 그 시점에서 그 상장하고자 했던 물량이 좀 많았고요. 가격도 부담스러운 가격이었기 때문에 상장을 철회하고 재조정해서 이번에 다시 상장 심의를 통과한 네. 상황이고요. 네. 밀레의 서재 같은 경우는 저도 참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경쟁률 자체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 상황이고 네. 오늘까지에서 그 개인의 그 공모를 받았죠. 지금 제가 종가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지만 네. 한시 기준으로 판단 그때 확인했을 때 개인 투자자 그 경쟁 비율이 200대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막판에 좀 몰리는 경향을 판단해 보게 되면 네. 400대 1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석을 드리기 때문에 네. 밀레의 서재 같은 경우는 한번 받아볼 만한 종목이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보시는 밀리의 서재 전망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월 저는 사실 눈이 안 좋아서 이북 전자책으로 잘 못 받아요. 그래서 네. 월 9,900원을 내고 전자책 무사히 많은 전자책을 이제 받아볼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구독자 수도 꽤 많아요. 보니까 국내 시장 점유율도 60%가 넘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저는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를 좀 보게 되면 전자책 시장과 그리고 페이퍼로 되어 있는 이제 종이책 시장이 한 3대 7 정도 비율이거든요. 근데 이게 크게 많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획기적이죠. 뭐 거기서 이제 책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상 서비스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매력적인데 근데 이게 과연 확장성이 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게 해외로 매출이 나가면 당연히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성장성과 매출액이 되게 기대가 되지만 여기는 내수 시장에 지금 기반한 이제 서비스다 보니까 네. 물론 뭐 양적이나 이제 질적인 서비스에서 경쟁사를 압도할 정도로 시장 점유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다 이제 KT가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를 이제 제공하게 되면서 확실히 컨텐츠의 양은 좀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향후 성장성 면에서 크게 지금 공모가가 이제 2만 3천 원으로 확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네. 저는 사실 이제 이 확장성 면에서는 조금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님 동의하시나요? 확장성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 혹시 예전에 라디오에 격동 50년, 뭐 임꺽정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밀레의 서재를 들어봤는데요. 네. 책을 이제 그 오디오로 귀로 듣지 않습니까? 네. 초기에는 처음에는 좀 집중력이 강화되면서 집중해서 그 책의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가 글로 보는 책과는 다르게 조금은 루제지거든요. 그래서 확장성 말씀하셨지만 저도 확장성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 밀레의 서재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고요. 최초 그 개척하는 분야이지 않습니까? 이 밀레의 서재가 네. 그래서 향후에 사업성과 주가와 확장성 부분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에서 아주 주목이 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빨리빨리 다음 기업으로 좀 넘어가 보죠. IMT, 이 기업은 제가 좀 생소한 기업인데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이제 메모리를 잘 만들지만 네. 사실 우리가 메모리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메모리 기술에는 한계가 있고 분명히 근데 이제 그 메모리 잘 만드는 메모리를 얼마나 잘 이제 패키징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인데 이 회사는 고대역 메모리 폭,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메모리를 이제 축적하고 쌓아서 고부가 가치 이제 이 장비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네. 2020년에 설립된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요. 이 업체 역시 지금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그 한국거래소는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요. 2005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수익성은 크지 않지만 무한한 성장성을 가진 회사한테 상장 문턱을 좀 낮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제 보유한 기술이 확실하다, 유망하다라고 판단되면 뭐 재무제표상 적자인 기업도 네. 이제 상장 기회를 제공하고 상당 기간 이제 면제부를 주는 건데 이 업체가 이제 한국 이 발명진흥원으로부터 이제 AA 등급으로 굉장히 우수한 이제 이 특례 상장 제도 도입 후에 이제 소부장 기업으로 최초의 사례가 된 만큼 네. 저는 이 회사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이 D램을 수직으로 연결해서 기존 D램보다도 데이터 처리 속도를 더 확실히 높여서 고 부가가치로 이제 끌어올리는 이제 기술을 갖고 있어서 아마 이런 이제 제품들이 많이 나와야지. 그리고 아마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은 불과 얼마 안 돼요. 100억 원대, 한 2억 원대지만 그러나 이제 매출액은 전년 대비 한 40% 이상 늘어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성장 가능성은 조금 더 이제 밝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소장님께서 기술 특례 상장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네. 앞선 사례도 있습니까? 이게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과거에 기술 특례 상장으로 많이 상장이 되었고요. 이제 IMT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추가 보완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청약을 한다면 이런 기업에 청약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치주라고 하죠. 네. 회사가 물건을 만들고 물건을 팔아서 기업 가치를 계속적으로 상향화시키는 기업들이 상장되어지고 이 기업들 위주로 해서 주시장이 운용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한 15년, 2020년 이후로 성장주들이 주로 시장에서 상장되어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졌거든요. 특히 최근 10년 내에서는 대부분 미래 가치에 대한 기업 가치를 등록을 해서 기업이 상장되는 형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 IPO를 통해서 신규 상장이 된 이후에 주가가 첫날, 둘째 날 상승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회사가 기업 활동을 해서 돈을 벌고 성장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회사들은 주가가 최초에 좀 작게 시작할지라도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한다라는 측면으로서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이 상장하는 형태의 모습은 이러한 가치주 섹터의 종목들로 변화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IMT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우리가 눈여볼 만한 점은 이번에 그 상장되어지는 주수가 한 160만 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중에 한 130만 주 이상을 기관이 먼저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만 주 조금 넘는 물량에 대해서 개인들이 이제 공모를 통해서 이 물량을 이제 가져가는 거거든요. 네. 기관들이 전체 물량에서 한 80% 가까이를 먼저 선점해서 가져갔다는 것은 이 회사에 대해서 성장성에 대해서 미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두고 판단하는 기업이라고 기관들이 예상을 해서 투자를 했겠죠. 네.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들은 상장 초기뿐만 아니고 상장 이후의 상황에서도 주가 흐름을 우리가 추적해서 관찰해야 되는 종목이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네. 판단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계속해서 이어가 보죠. 레뷰 코퍼레이션도 이제 IPO를 진행을 하는데 이게 인플루언서를 매칭하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좀 소개가 돼 있어요. 이거 뭐 하는 데입니까? 독특하죠. 저 이런 기업 처음 봤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 있게 이 기업에 대해서 저도 리서치를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유튜브가 대세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인플루언서들 유튜브뿐만 아니고 여러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부각시키고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인플루언서에게 광고를 매칭시켜주고요. 이 기업들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그 코로나 이후에 그 우리가 이제 유튜브나 어떤 개인적인 그 매체를 통해서 보는 그 인구수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기업의 매출과 성장이 최근에 폭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IMT가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의 측면에서 판단할 때 물론 반도체 소부장의 종목이긴 하지만 네.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한다라면 이 종목은 이제 성장 섹터에 있는 종목으로 미래 가치에 대한 성장을 판단을 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리고 밀레우서 제가 독특한 분야에서의 선도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 이번에 나온 레뷰 코퍼레이션 같은 거는 좀 더 독특한 우리가 처음 접하는 네. 이런 기업에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가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의 내용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네. 미래
성장 가능성이 무한하다고도 판단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도 상장 이후에 주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찰해볼 만한 내용이고요. 네.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죠. 한싹, 이곳은 어떤 곳이고 또 실적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소장님,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싹은 이제 ICT 분야의 이제 융합보안 전문 기업입니다. 이제 기업들 그리고 이제 지자체들 금융 넓은 분야의 이제 사업 분야에 걸쳐서 운영하고 있는데 네. 매출 비중이 주로 한 이 주로 게이트웨이 역할하는 이 기술 데이터 전송을 위한 게이트 역할하는 기술에서 나오고 있어서 아마 이 지금 오늘하고 이제 내일 청약이 진행 중에 있는데 한 150만 주 전체 신주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네. 희망 공모가액이 한 11,000원대 정도로 공모금액 이제 하단 금액에서 모여진다 하더라도 한 134억 원 정도를 모일 거로 보이는데 아마 다음 달 4일 코스닥에 상장됩니다만 어쨌든 연평균 매출이 한 20% 이상 두 자리 이상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어서 아마 ICT 보안 융합 분야에서는 꽤 이제 이 정평이 나 있는 기업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이제 크지 않기 때문에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 얘기를 듣고 보니까 뭐 다 좋게 들려요, 사실. 근데 이제 사실 뭐 두산 로보틱스가 워낙 큰 관심을 갖고 네. 있으니까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를 제하고 네. 한 곳만 꼽는다면 앞서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IMT가 토픽입니까? 저는 IMT를 청약을 하겠습니다. 아, 만약에 제가 한다라면. 네. 소장님은 어디를 픽하시겠어요? 같이 저도 IMT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문가들 밀리의 서재를 또 꼽아요. 네. 워낙 이제 크고 관심을 받고 있고 한 번 또 이제 이 청약을 도전했다가 주로 밀리긴 했지만 네. 워낙에 다 이제 청약 공모 가격도 좀 낮아져서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밀리의 서재를 꼽지만 그러나 이제 기술성이나 앞으로 이제 성장성 측면에서는 그리고 해외 매출이 좀 높은 이 반도체 장비의 경우에는 소부장제도 중에서도 이제 눈여겨볼 종목은 전 IMT라고 저도 보거든요. 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제 공모가 밴드에 14,000원이긴 하지만 아마 이 주식은 꽤 이제 중장기적으로 나갈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종목이라고 봅니다. 네, 의견이 일치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IPO 시장이 뭐 그동안에 굉장히 침체기였는데 이번에 어쨌든 슈퍼 위크를 통해서 좀 활력이 불어 넣어질 수 있을까도 좀 궁금해요. 대표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시장은 분위기거든요. 주시장은 당장의 가치의 측면에서 주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두고 주가가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신규 IPO를 통해서 신규 상장이 되는 종목들이 좀 활기가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주변 종목까지 전파가 되어지는 가운데서 분위기가 개선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9월 IPO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 이 계기를 통해서 10월장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발현되는 내용에서의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 IPO들이 다 매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IPO 시장과 주식 시장을 좀 별개로 떼어내서 봐야 된다. IPO 시장은 단기적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변동성이 클 수도 있는데 근데 늘 보면 이렇게 큰 매기를 역할을 기대했던 이후에 이 자금이 다 빠져나가요. 그게 증시 주변으로 맴돌면서 다시 재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걸 이제 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증시 여건이 상당히 좀 좋지 않거든요. 네. 대내적으로 지금 뭐 미국의 경우에는 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금리 네. 인하 시점이 점점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제 유가는 연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개인들이 이제 빚을 내서도 갚지 않았던 이유가 대출 이자가 너무 낮았어요. 연 3에서 한 4~5% 내외.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지 않고 계속 비투하고 테마주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를 해왔는데 그 자금이 지금 굉장히 조금 여력이 붙이는 것 같아요. 금리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고객 예탁금도 좀 빠지는 것으로 보여서 일회성으로 단기 시장을 좀 IPO가 확 이제 불을 지를 수는 있지만 그게 온기가 전 주식 시장으로 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좀 따로 떼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그리고 KR 컨설팅 김대준 대표와 함께 IPO 일정과 전망 짚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